앞으로는 식당이나 카페 등을 방문해 숙임 명부를 작성할 때 개인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개인 안심번호는 숙이 출입명부 작성 시 개인 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기록하는 것으로 출입명부 전화번호 허위 기재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. 고유번호는 6자리로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됐으며 최초 1회 발급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용 방법은 기존의 QR코드 발급 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.